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정 순서죠. 1번 문제는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이 1, 2, 3, 4, 5 중에 어디냐라는 거고요. 2번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입니다. 얘들을 이제 풀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With them.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이, 단어가 아니죠. 문장이 어디로 들어갈지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 so의 역할입니다. so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해석.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이 them에 대한 얘기죠. 이 them.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so의 역할은 뭐예요? so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죠. 그래서 so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접속사는 연결시켜주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so는 뭐와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so가 하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so 뒤에 있는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그러면 이 문장의 이 부분,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면 되겠는데, 일단 decide의 뜻은 뭐예요? 결정하다. take photos는, 그렇죠. 그러면 so he decides. 그래서 그가 뭐 한다? 결정을 내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To take photos with them 하는 것을. 이 to는 하는 역할이 그들과 함께 사진 찍다죠. 이거 to가 없이 take photos with them의 뜻은 그들과 사진을 찍다 라는 말을 앞에 to를 붙여서 사진 찍는 것으로 바꿔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사진 찍기로 뭐 이래 되겠죠. 사진 찍는 것을, 사진 찍기로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예,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To take photos with them. 그들과 함께 사진 찍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1, 2, 3, 3, 4 중에 1, 2, 3, 4, 5 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은 photos, new place, new life, friends, neighbors가 있는데요. 뭐 photos는 알 거고, friends도 알 거고, new place는 뭐예요? 그렇죠.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neighbor는 이웃들이죠. 그 다음에 new life는, 그렇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이런 뜻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결정했죠? 그렇죠. 다 풀어봐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 같이 Dexter is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He is excited to be in a new place. Excited to be in a new place. He hopes to start a new life. He hopes to start a new life. But he is worried.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blank. 읽어볼까요?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blank.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들어갈 곳은, 승빈아, 어디가 좋겠니? 4번이 좋겠다. 오케이. 지인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다. 그런 게 어딨어.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골라야죠. 몇 번? 지니의 선택은? 4번이다. 예.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인으로 고른 것은 그가 걱정한다. 그가 걱정을 해서,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 댐은 뭐 대신 왔죠?
Dexter is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He is excited to be in a new place. He so hopes to start a new life, but he's worried.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He will miss. 댐은 뭐 대신 온것 같아요? 그가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댐은 뭐 대신 왔어요? It's all the neighbors and his friends 대신 왔죠? 그쵸? 그렇다면 답은 5번이죠. 알겠습니까? 들어가게 할 만한 곳은 5번이죠. 택배 처자인 모양이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But he is worried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blank.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Thanks to the 그렇죠. Thanks to the photos.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텍스트는 이사할 계획입니다. Dexter is going to move. 어디로? 영어로 읽어주세요. 어디로? To another state. 그는 신이 났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장소에 있게 되어서. No new place. 그는 희망합니다. He hopes.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A new life. 그러나, but. 그는 걱정합니다. He is worried. 그는 그리워할 것입니다. Will miss. 그의 옛 이웃들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거기에서, there. Okay. 그래서, so. 그는 결정합니다. He decides. 그들과 함께 사진 찍기로. Photos with them. 그들에 대한 그의 기억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그의 마음속에. In his heart. 사진들 덕분에. Thanks to the photos. 이런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럼 4번에는 이 문장을 넣는 대신에 여기 앞에다가 어떤 말을 넣어도 될것 같은데. 힌트는 B로 시작하는 어떤 말을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But he is worried. 그러나 그는 뭐 한다? 걱정한다. 그는 걱정해. 그러니까 막 지금 요 앞에는 막 to another state로 무브할 계획이에요. 신이 났어요. 새로운 곳에 가게 되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to start a new life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he is worried. 걱정된답니다. 예, 그러나 걱정된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알맞은 말은 뭐겠어요? Because를 넣으면 딱 맞겠죠. 그렇잖아. Because가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여기 because를 넣으면 because he will miss 한뭔 뜻이에요? 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가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he will miss. 그가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에. Because he will miss. 그럼 여기 because 들어가는 게왜 좋으냐? 여기 앞에 뭐라 그랬어? 그는 걱정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걱정한다 그러죠. 그는 걱정이 된대요. 이랬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딱 좋겠어. 그가 걱정하는 이유. 그렇죠. 그럼 걱정하는 이유가 뭐야? Because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거기에서 그의 옛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Because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y is he worried?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왜 걱정하나요? Why is he worried? 그는 왜 걱정이 되나요? Why is he worried? Because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를 넣으면 딱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풀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뭐라고 쓸까? 끝날 게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사할 계획입니다. Dexter is going to move. 어디로? To another state. 오케이. 그래서 순비가 뭐라고? Dexter Okay,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Is going to move. Next day is going to move. 어디로? Okay, 어디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to another stat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텍스트는 이사할 계획입니다. Is going to move. 어디로? To another state. Okay, 그 다음에 지인아 뭐라고 할까요? 끊을 기대로. 그는 신났습니다. 왜? 뭐뭐 해서죠. 새로운 장소에 있다죠, 이거는. 새로운 장소에 있다. Be in a new place. 새로운 장소에 있게 되어서. To be in a new plac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그랬더라. 이거 뭐 만들어서. 그렇죠. Where입니까, 이거? Why죠. 왜. 그렇죠. 그래서 why 만든 다음에 얘를 앞으로 보내줘.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아니고 얘도 따라가야 되겠죠. why랑 같이. 그래서 그는 왜 신났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 Why is he excited? 이렇게 물었더니 why에 대한 대답이 뭐야? To be in a new place. 새로운 장소에 있게 되어서 to be in a new place. 그러면 다시 평범한 말을 만들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하고 그는 신났다. He's excited. Where? To be in a new place. 이거 new를 이상하게 썼냐?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그는 신이 났다 이 말이죠. He's excited. Where? To be in a new place. 됐습니까? 지인아 뭐라고? He is, 그렇죠? Excited. Where? To be in a new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쓸까? 씁니다. 거슬리겠지. 무엇을이겠지. 됐습니까? But 그렇습니까? 걱정한다, 걱정된다. 그래서 그는 희망합니다. Hopes. 무엇을? Start a new life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지만, 거기 앞에 to를 붙이면 한 응것 된다 했죠. 그러나, but, 그는 he is worried. 그래서 he는, 디나 뭐라고? He hopes. Okay.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에다가, 뭐를 붙이면 하는 것으로 바뀌죠? He hopes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는 것 to start 무엇을 a new life 그러나 but 그는 걱정됩니다 is worrie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아 뭐라 그럴까? 그는 그리워할 것이다.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어디서? There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re는 뭐 대신 왔죠? 대어는 in the 아 이거 좀 바꿔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선배님 아 이거 해야 되겠죠 참. 그래서 그는 그리워할 것입니다. He will miss 누구를? His old neighbors is and his friend 어디에서? There.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he will miss 누구를?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누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비다 뭐라 할까? 그래서 싸우 오케이 그래서 so 그는 결정합니다. He decides 무엇을 to take photos with them.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인아 뭐라고? So decides 사진 찍다가 이건데 뭐 사진 찍다가 그런데 사진 찍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진 찍는 것이 필요하죠. To take photos with them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인이가 뭘 잘 모르냐 하면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 to 팔아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쓸까 지인아? Of them이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들에 대한 his memories가 will stay 머물 것이다.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의 기억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어디에? In his heart. 누구 덕분에? Thanks to the photos. 오케이 그래서 순비라 뭐라고? His memories of them. His memories of them. His memories of them. '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오케이 좀 많이 익혀야 되겠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장하기. 그럼 이거 내일 시험 줘요? 네. 오케이 뿅뿅뿅 오케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안녕.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t's going to book another Dexter is going to move. 그 다음 뭐라고? To another state.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맞죠. 다 같이 Dexter is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Dexter is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Dexter is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이 to는 이거에 또 다른 주인데 얘가 붙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거고 그렇죠? 무엇으로 이사갑니까? 어디로 이사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이 이것만 있으면 what인데 이게 붙었으니까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 where is Dexter going to move? Where is Dexter going to move? 그러니까 빗쟁이 나타났다. 빗쟁이. 계속해서 그래서 지인 잘했네. 큰 소리로 he is 아이고 좋네. excited to That's what it is for now.
모르겠다. He is in 뭐라고? He 처음부터 좀 해줘. He. New. 자, 승빈이는 맨날 요런 거 빼먹어. 요런 거, 요런 거. 그런 시 아직 안 틀렸죠. 아직 안 쳤으니까. 아, 그런 신났습니다. He is excited. 아직 걱정은 아니고요. 그런 신이 났습니다. He is excited. Where to be in a new pla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런 새로운 장소에 가게 돼서 신이 났어요. 이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는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났나죠? 왜? 그렇죠. Why죠. Why. 그는 왜 신났는데 새로운 장소에 가게 돼서. 그러니까 이 대답도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y is he excited? He is excited to be in a new place. 자,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알아? 'Because he will be in a new place'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는 신이 났습니다. He's excited. 그가 있게 될 것이라서. Because he will be 어디에? In a new place를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겠죠. To be in a new place. Be의 뜻이 있다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이다도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 가다란 뜻인 거죠. To be in a new place. 그가 새로운 장소에 있다 가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신이 났어요. He is excited. Where to be in a new place? He is excited to be in a new place. He is excited to be in a new place.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지인이 할 차례지. He hopes to start new life, but he is worried. 맞아요? 뭐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He hopes to start new life, but he's worried. 아, 한 시간 많이 걸린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계속해서 새 삶을 시작, 집중하세요. 새 삶을 시작하다, start a new life. 새로운 삶 시작하는 것, to start a new life. 또, 삶은 하나, 둘, 셋셀수 있으니까, 어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희망합니다. He hopes. 무엇을? To start a new life. But, He is worried. 됐습니까? He hopes to start a new life, but he is worried. 오케이. 그러면 to start a new lif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무엇을 희망합니까죠? 그렇죠. 뭐라고 물으면서 What does he hope죠? 이번에는 이 안에 뭐 들어 있으니까. does 1번 동사라고 하죠. 하다시라고 하죠. 희망하다니까. 이 안에는 원래는 do가 들어있는데 hope면 이렇게 있으면 do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hopes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다가 이렇게 누르려고 튀어나오죠. What does he hope? 무엇을 희망합니까? To start a new life,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마치 무슨 시처럼 쓰였어요. 이거는 마치 이런 시처럼 쓰였죠. 됐습니까? 그런데 뭐야? 소리 좀 가고요. 그런데 아 이거 되게 걸거친다. 너 이쪽으로 좀와 있어. 이것도 똑같이 to 뒤에 하다시가 온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치 무슨 시처럼 쓰였어요. 헤이,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헤이, 그래서 뭐, when, where,
끝까지 얘기하세요. 뭐, when, 뭐 또, where, 또 뭐, how, 또 뭐,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어찌 시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럽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y라고 물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why is he excited? 왜 신났습니까? to be in a new place 해서 얘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해서 줘야 돼. 그걸 보고 이걸 to 뒤에 하다시가 붙은 걸 보고 to 부정사라는 말을 이제 막 쓰실 거야. 학교에서 쓸 걸, 니네 학교는. 동명사 이런 말 하는 거 같던데,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 동명사, to 부정사 이런 거 하는 거 같던데. 그런 말 그렇게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안 쓰고요. to 뒤에 하다시가 와서 뜻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어찌시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찌시가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하면 이거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제 민규 와서 치고 왔어요. 아니요. 누군가?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to 뒤에 하다시가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Start a new life는 새 삶을 시작하다. Be in a new place는 새로운 장소에 있다. 다 뭐뭐하다, 뭐뭐하다들이죠. 근데 뭐뭐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to 부정사라고 한대.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어? What does he hope?라고 물었죠. 이걸 보고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라고 한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소리 잘 모르겠어요? 투 뒤에 뭐뭐 하, 자, 그러면 투 부정사 또 뭐야? 알겠습니다. 투 부정사 또 뭐야?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자, 여기도 또 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왔어? Another state가 왔죠?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s죠, 이거. 그렇죠? 이걸 보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 자꾸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명사라 그래, 명사. 그러니까 to 뒤에 하다시가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이 to를 보고는 그냥 뭐라 그래? 얘는 전치사라고 앞제빗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가 똑같이 생겼어. 이 to나 똑같이 생겼는데 to school하고 to eat food는 전혀 다른 to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로죠. 이건 뭐가 돼요? 음식 먹단데 붙었으니까 음식 먹는 것, 음식 먹기 위하여, 음식 먹기 위한, 음식 먹어서.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 왜, 그러면 왜 to 부정사라고 하는지 가르쳐 줄게. 뜻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죠. 그래서 뜻이 안 정해졌다. 안일부자에 정할 정자를 쓴 거야. 뜻이 안 정해진 말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멘붕입니까? 뭐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will miss 이 소유격이죠. Old Yes. 아이고 선생님 못 따라간다. Friends.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그리워할 것입니다. Miss 누구를?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어디에서? There. 이사 간 곳에서 이 말이 있죠. 이태원 거기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이렇게 끊어읽기 할 거고, 끊어읽기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끊어읽기라는 것은 한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대답이 될수 있는 걸 자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찾고? 땅콩을 찾죠. 땅콩. 뭐가 땅콩이야? 누가 저 이렇게 모르죠. 이렇게 배우고도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를 보고 땅콩이라고 하죠. 땅콩. 자, 그러면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면 될까? 그는 그의 옛 이웃들과 친구들을 거기에서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리워하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는 그의 옛이웃들과 그의 친구들을 거기에서 그리워할 거냐? 그의 이웃들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죠? 누구를 그리워할 거니?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 누가가 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지를 생각해내는 게더 중요해. 누구를 그리워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리워할 거야? 그의 이웃들과 그의 친구들. 그러면 얘는 이제 영어로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건? 후죠, 후.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는 거기에서 누구를 그리워할 것인가요? Who will he miss there?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그렇습니까? 오케이. 승빈이 그렇게 배우고도 지금, 아유, 뭐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장하겠다, 내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래 배우지도 않았어.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t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사진 찍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So he, 승빈아, 너는 또 정신 좀 차려.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그래서 지인아, them 뭐 대신 왔더라? Old neighbors and his friends.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물어보면 되겠어. 어떤 질문에 우리말로 대답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그래, 안 그래? 그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친구들과 그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도 결정합니다. 그래, 안 그래? 어? 것이잖아, 것. 그렇게 얘기했다, 것. 어? 앞만 길어봤자, it. 앞만 길어봤자, it. He decides it. 그것을 결정합니다. 뭐, to take photos with them 하는 것을.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쏘는 귀찮으니까 없애고. 뭐라고 물으면 돼요? Okay. What does he decide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는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What does he decide to take photos with them 하는 것을. 맞습니까?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So he decides to take photos with them. 그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진 찍기로 결정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들에 대한 그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사진 작품을 해볼 것이다. 는 뭐예요? memories. Of them.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오케이. 무엇입니까? 어딥니까? 이거? 무엇 머물러요? 어디 머물러요? 그러니까 in his heart. 그냥 his heart가 아니고 in his heart. 그다음 뭐? Thanks to the photos. 뭐라고요? Thanks to the photos. 뭐라고? His memories of them. 뭐? His memories of them. 이 정도였으면 진짜 외우겠다.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heart, thanks to the photos. 선생님,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뭐라고?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오케이, 다 맞았다. In his heart, in his heart, in his heart.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그래, 안 그래? 뭐라고?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In his heart. His in heart, yeah?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뭐라고?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합시다. Whoa, whoa, calm down. Yes, there is. Oh, then stay at this day. In his heart. This to. Thanks to the photos. Thanks to the photos. Thanks to the photos. 예, 승빈아. 좀 많이 좀 너 클래스 카드 눈으로 막 공부하지? 소리 내서 집에서 막 소리 내서 해? 어, 가끔 해. 너 그래갖고 중학교 때 큰일 난다. 어? 소리 내서 꼭 해. 알았어? Okay,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Thanks to the photos. His memories of them will stay in his heart thanks to the photos. Okay,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헐. 빨리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어, 너 클래스 카드 할 거야. 숙제로 했는 것들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다! 쓰기 수염 침. 자, 네, 오늘 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왔어요. 예? 네, 제 거 없다고요. 카톡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없어요, 제 거. 어이, 어린이. 저요? 거기 초딩 어린이. 저요? 어. 초딩이 아니고, 어, 중딩이야? 네, 잠깐만요. 5학년이 있거든요. 5학년. 네네. 그거 다시 시험 쳐요? 네. 네? 어. 네. 아,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많아?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 다 했고 새로운 거 하나밖에 없는데. 충격이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